그다음에 얘는 이 마카베오라는 품종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항산화성입니다. 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스페인에서 옛날에 이걸로 와인을 만들 때 레드 와인에도 얘를 조금 섞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 기술이 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을 때는 이 오크통에서 오크통으로 옮기거나 할 때 산소하고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변질되는 건 결국 산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화 현상에 버티는 애를 섞어주는 거죠. 그 항산화 적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황산염을 넣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항산화 작용을 늦추거나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품종 자체가 잘 그런 걸 버텨내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카베오 품종은 그런 의미에서 좀 쓰고요. 그 다음 얘는 오크하고 또 유난히 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크 숙성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샤르도네도 보통 우리가 본래 밋밋한 품종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샤르도네 와인이 오늘날 그 지구 온난화가 되고 지역이 바뀌면서 이제 잘 익기 때문에 그 샤르도네만으로 와인을 만들지 전통적으로 부르고뉴에서는 샤르도네를 오크통 숙성을 했습니다. 오크통 숙성을 한 이유가 뭐냐면 얘에다가 양념을 가한 거죠. 조미료 친 거죠. 오크통이라는 조미료를. 거기서 오크통에서의 향과 거기에 탄닌감들이 우러나게 만든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얘 또 그 마카베오 특징이 뭐냐면 산도가 자칫하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들기 쉬운 품종은 아닙니다, 얘가. 그래서 까바를 만드는 메인 품종이지만 100%로 그 만드는 경우는 없고, 다니면서 산출력이 좋은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애들입니다. 뭐 프랑스의 위니블랑, 그르나슈블랑, 마카베오 이렇게 부르죠. 이태리의 트레비아노로 만든 와인들은 무지 많습니다. 화이트 와인.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일반적인 특성이 그렇다는 거지 잘 만들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잘 만드는 걸 찾기가 지금 힘든 거죠. 근데 잘 찾으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지금 아까 지금 드시는 이 모노폴 와인입니다. 그죠? 비우라. 지금 여러분 드시는 겁니다. 와인 스펙테이터 90점이나 맞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향이 좀 났네요. 아까보다. 예. 아까 너무 차가웠고. 지금도 좀 차갑긴 한데. 확실히 산도가 좀 떨어지지 않으세요? 이거? 다른 그 우리 소비뇽 블랑이나 그죠?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이나 뭐 이런 거 그 샤르도네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말을 듣고 나서가 아니라 그죠? 조금 산도가 뒷맛의 산도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같은 봄에 좋다는 거죠. 너무 날카롭지 않으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 자체가 겨울을 벗어나서 이제 봄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몸을 서서히 깨우는데 이 정도의 우리도 단계별로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찬물에 확 뛰어들면 그죠? 정신은 번쩍 나지만 사람이 충격받잖아요. 사사히 이제 미지근한 물로 들어갔다가 이제 찬물로 서서히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알바리뇨라는 요 품종. 국내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스페인 북서부의 갈리시아 리아스 바이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서양 쪽에. 고기 요걸로 만들면 살구나 복숭아 향이 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아몬드 향도 나고 아주 산도도 얘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와인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리슬링의 산도와 신선함에 비오니에의 화려함이 가미된 와인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와인인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많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금 수입해볼까 이런 겁니다. 저는 이 와인을 스페인의 화이트 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이제까지 이런 맛과 향은 없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이걸 알바리뇨 저희가 나중에 한번 수입하면 한번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까바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샴페인 방식으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만을 까바라고 부르고 나머지 방식으로 만드는 건 비노 에스푸모사. 에스푸모사라는 게 스페인 말로 거품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8개 지역에서 생산이 되지만 95% 이상이 카탈루니아 지방에서 생산이 되고 특히 페네데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품종이 마카베오, 파레야다, 사렐로. 요즘 와서 이제 얘들이
그 샤르도네나 피노누아를 섞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샴페인은 예를 들면 뭐 기준이 그 넌빈티지 같은 경우 이제 뭐 저 20개월 이상 숙성시켜야 된다. 그럼 얘는 뭐 15개월 이상이나 뭐 한 5개월 정도가 좀 그 까바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짧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만드는 방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억울하겠죠, 얘네들은. 우린 똑같은 공법과 똑같은 걸 들여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왜 평균적으로 싸야 돼? 라고 좀 억울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효모, 쉬를리라는 표현이 와인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 효모 보이시죠? 이 병속에서 발효를 하면 이렇게 죽은 효모 시체가 쌓입니다. 이 시체를 이제 점점 모아서 나중에 끄집어내는 걸 우리가 대고로주망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끄집어내고 그 다시 채우는 걸 도자주라고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12개월에서 또는 60개월까지 숙성을 시키면 이 효모향이 이 와인에 배이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고급 샴페인일수록 보면 그 이스트 향이 납니다. 저는 이걸 누룩 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런 누룩 냄새 비슷한 게 향이 처음에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이스트 향인 거죠, 결국. 우리가 그걸 또 좋게 표현하면 뭐 구운 빵 구운 냄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팟 거품을 만드는 큰 두 가지 방법은 발효된 화이트 와인을 가지고 병입을 해서 여기다 설탕과 효모를 첨가를 해서 2차 발효를 병 속에서 해서 거품을 만들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설탕과 효모를 미리 섞어서 탱크 안에다 잡아넣는 겁니다. 큰 탱크 안에서 아예. 여기서 발효를 시켜서 병입을 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샤르마, 이걸 만든 사람을 샤르마라는 사람이 개발했는데 샤르마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품에 아무래도 큰 통에서 병속 발효를 왜 하냐면 병 속에서 하면 거품이 잘고 오래 갑니다. 근데 압력도 세지고, 근데 샤르마 방식으로 하면 압력도 조금 낮은 반면에 거품도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샴페 스파클링 와인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품의 크기와 섬세함,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이걸로 평가를 하는데 보통 그 샤르마 방식은 그런 면에서 조금은 그 거품 크기가 큰 거죠. 자, 요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까바의 대표적인 건 프레시넷이라고 있고 또 꼬도르니라고 이 회사들이 거의 까바 전 세계에 많은 걸 카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실 걸 하지만 여러분들 축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축구 선수들이는 FC 바르셀로나 이름까지 달고 있는 이런 까바도 있습니다. 여기 레드와인 좀 따라주세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드실 레드와인은 이자디 엘 레갈로라는 와인입니다. 이자디라는 이 회사는 보시는 것처럼 리오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보데가스 그러니까 이자디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 대관식에서 이제 이 와인을 썼던 그 와인이죠. 빈티지는 오늘 드시는 거하고 빈티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 엘 레갈로는 이자디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연이란 뜻이고요. 엘 레갈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자디 엘 레갈로 하면 자연의 선물이라는 아주 우아한 환경단체들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그렇죠? 이걸 안 마시고는 환경단체에 근무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주는 그런 와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수는 당연히 다 잘 받았고요. 굉장히 좋은 이 회사가 레스토랑을 또 리우아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미쉐린 원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일주일 정도 전 세계 미쉐린 3스타 셰프들을 불러 모아갖고 한 주간에 그 미식 주간을 펼치는 스페인스러운 굉장히 예. 얘네 집안이 출발을 레스토랑에서 출발해서 와이너리를 갖게 된 예. 아주 재밌는 집안입니다. 이 여기 사장님도 되게 잘생겼습니다. 랄로 안톤이라고. 예. 자, 지금 이제 이 레드와인 드시는 거는 템프라니오 품종으로 이제 그 만든 건데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아주 아주 진짜 붉습니다. 그렇죠? 붉은 이런 와인이고 지금 보시면 시라와 피노누아 사이에 이제 색깔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놓는다고 보게 되면
얘가 한 그 중간에서 약간 실화 쪽으로 가는 쪽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색깔이지 실질적으로 템프라니오는 지역에 따라 조금 더 진해가도 가고 조금 더 옅게도 가고 이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은 스페인이 원산지지만 오늘날은 미국이나 호주까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고요. 이 템프라니오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좀 일찍 읽는다라는 뜻이랍니다. 읽는다. 스페인 말로. 그러면 좀 일찍 읽는다가 뭐보다 상대적이잖아요. 뭐보다 좀 일찍 읽느냐? 여기 나오는 가르나차라는 포도 품종보다 좀 일찍 읽는다. 그래갖고 이 템프라니오라는 품종인데 얘는 그 일반적으로는 다 자신만의 아주 특출나게 얘만 순식간에 딱 잡아낼 수 있는 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믈리에들이 나름 힘든 거죠. 우리 대회에 나갔을 때 이 품종을 잡아내기가 힘든 거죠. 다른 애들은 나름의 독특한 향들이 하나씩은 한 큐씩은 있는데 얘는 한 칼이 없는 겁니다. 대신 둘이 뭉실하게 또 다 갖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나는 애는 또 지나름의 어떤 또 향이 있으니까 색깔이 없는 듯한데 어느 색깔이 또 두드러지면 다른 애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애가 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얘의 특징은 스트로베리, 체리 향이 많이 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여기 토마토 향이 난다는 것도 재밌죠. 토마토 향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 풋풋한 향 있잖아요. 풋내 비슷한 거. 그런 향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가죽향, 초콜릿, 담배, 바닐라. 바닐라 향은 왜 나겠어요? 예, 오크 향을, 오크를 쓰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얘는 주로 탄이는 미디엄 쪽이고요. 산도도 미디엄 쪽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무난한 품종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날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템프라니오를 가지고 굉장히 고급을 만들려고 어마무지한 노력들을 기울인 끝에 좋은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템프라니오만으로 와인을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산도가 낮을 수 있고 알코올 도수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향의 파워가 살짝 아쉬울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블라인드 때려보면 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도 벌써 옛날 버전 얘기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그리고 그래서 그르나슈나 메를로, 그라시아노, 까리냥 등과 보통 블렌딩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르나슈, 메를로, 까리냥은 다 사실은 프랑스에도 있는 품종인데 여기 보신 그라시아노라는 품종은 사실은 그 스페인 토착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템프라니오는 오크와 궁합이 아까 마카베오처럼 얘도 그 오크와 궁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리베라 델 듀에로와 리오아에서 고급 와인들이 많이 만들어내는데 템프라뇨에 미국 오크통을 쓰게 되면 코코넛 향과 바닐라 향이 많이 나게 되고요. 템프라뇨를 프렌치 오크통에 숙성을 시키면 스파이시해집니다. 그 다음 템프라뇨에 미국과 프렌치를 복합적으로 쓰면 복합적이 되겠죠.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복합적으로 가겠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크통에 갖고 있는 같은 참나무지만 미국 참나무와 프렌치 참나무의 차이가 그 미국 건 아무래도 코코넛이나 바닐라 향이 많이 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약간의 감미로움까지 심지어는 갖다 주는 쪽이고 프렌치 오크통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슷한 향이 나지만 스파이시함이 더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는 거죠. 특징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스페인 내에서 여기가 리오아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여기 있습니다. 베네데스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오아는 세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리오아 알라베사라는 요 주황색이 있고요. 노란색에 리오아 알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오아 바하에서 바하가 낮은이라는 뜻입니다. 알타는 하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고도가 높은 쪽, 고도가 낮은 쪽. 아무래도 그 스페인이 아까 말씀 태양을 아까 연상시킨다고 지금 더운 나라죠. 낮에 한 40도쯤 가니까 얘들 시에스타를 안 하면 얘들은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에스타를 하는 건데 그러면 40도쯤 가는 데서 고지대가 훨씬 더 일교차가 크겠죠. 근데 와인은 일교차가 커야 좋습니다. 포도가 자라는데 포도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알타나 알라베사 지역이 굉장히 요 로그로뇨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하로, 여기에 이제 쿠네라는 아까 여러분들 보시는 이 국기, 스페인 국기를 대놓고 쓰는 얘네 회사가 요 하로에서 출발을 합니다. 요 하로의 산 너머에 이쪽에 가면 여기서 한 2시간이나 1시간 반 거리 가면 보르도가 있습니다. 고골인데 여기 로그로뇨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 왜 산티아고 순리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예.
그게 이쪽 프랑스 쪽으로 보면 이쪽 이제 대서양 쪽에 산티아고가 있는데 프랑스 쪽에서 보면 여기가 출발해서 두 번째 도시인가 그렇답니다. 여기가 사실은 로그로이노라는 데가.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리베 에브로라는 강이 흘러가는 쪽에 여러분들 리오아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산도 보이고 구릉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들도 자갈 땅이죠. 그 얘들은 보면 이렇게 부슈 스타일로 커입니다. 여기는 지금 관계를 안 하네요. 보통 이렇게 파이프가 지나가는 데도 많은데 여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지역 자체가 리오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도가 한 400에서 450. 이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저기 부르곤유가 한 300에서 500 고지라고 그러거든요. 해발. 여기도 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중해 영향을 받는 쪽이고 해양성 기후인 쪽이고 평균 강우량이 500mm, 12.5도고 연평균 기온이 일조량을 보시게 되면 2250 이렇습니다. 이게 보통 한 2400에서 2700-800까지가 보통 보르도나 프랑스의 햇빛 잘 받는 지역의 일조량입니다. 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리오아가 이렇게 돼서 보통 떼뿌라뉴에 그르나슈를 많이 섞는 편입니다. 떼뿌라뉴 만으로 만들기는 좀 그러니까 그르나슈로 이제 향을 더 보태주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세련되고 우아한 파워의 맛의 밸런스를 갖춰서 전형적인 보르도 스타일로 만듭니다. 왜? 리오아에서 옛날에 필록사라 시절에 프랑스 애들이 기술을 전수해 줬으니까 그대로 간 거죠. 얘들은. 그 다음에 리오아 유명한 그 마르케스 드 리스칼이라고 원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쿠네라는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페인 역사상 그 와인 스펙테이터 100대 와인의 1위 와인을 생산한 이따가 나오는 임페리얼 그란 리세르바라는 걸로 2004년 빈티지로 그 1등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 저 회사고 스페인 국기를 로고로 사용하는데 이 회사가 재밌는 건 뭐냐 하면 1879년에 형제 두 명이 와서 이제 본래는 빌바오에 얘네가 바스크 쪽이에요. 빌바오에 살다가 이제 지네 하로에 와서 보니 그때 당시에 필록세라 때문에 그 보르도 애들이 와서 여기서 와인을 포도를 여기서 포도를 사갖고 여기서 오크통에 양조를 한 다음에 철도로 그냥 보르도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보르도에 가서 거기서 병입을 해서 프랑스 와인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 애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 우리는 농꾼이고 부가가치는 지네가 다 갖고 나는 그냥 농사만 짓고 부가가치 없는 농사만 져갖고 포도는 걔들이 갖고 가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 하로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하로라는 지역에다가 최초로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와이너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와인을 양조를 하자. 그런 애들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일종의 와인 스페인의 와인 양조 독립운동을 한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왕도 허용을 한 거죠. 야, 니네가 독립운동 한 애들 맞으니까 최초로 니네가 양조해갖고 한 애들 맞으니까 우리가 국기 사용을 허용해 줄게. 이렇게 돼서 애들이 국기를 쓰게 된 겁니다. 그냥 함부로 쓴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느 특정 기업에다가 국기 쓰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영예로운 그 명예를 가진 집안이 쿠네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임페리얼이 그란 이건 레세르바인데 그란 레세르바라는 와인이 그 얘도 보면 템포라뇨 그라시아노 마주엘로 이렇게 다른 품종을 써 이거 다 그라시아노 마주엘로 이게 다 저기 스페인 토착 품종입니다.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와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템포라뇨가 유명한 지역이 리베라 델 듀에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지역이죠. 리오와 루에다, 리베라 델 듀에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리베라 델 듀에로가 보시는 것처럼 고도는 저 리오아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죠? 한 100, 200에서 그 100에서 200 정도 높고 여기는 대서양 기후의 영향을 받고요. 여기는 그 일조량은 더 좋습니다. 리베라 델 듀에로가. 그래서 이런 이 강, 두에로강 사이 얘들은 이걸 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볼 때는 시내도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되게 깊습니다. 이 강이. 그리고 얘들은 재밌는 게 평지 내려가다가 밑으로 뚝 꺼져서 강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보시는 것처럼 비아 핀카레스라는 핀카레세스라는 와이너리입니다.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리베레 델 듀에로에 이렇게 100%로 만들거나 아니면 프랑스 걸 섞거나 해서 만들어내고 현대적이고 남성적인 스타일의 레드 와인을 만들어낸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스페인 와인을 세계에 알린 그 베가 시실리아라는 와인. 우니꼬죠, 특히 얘네. 그 와인이 이 리베라 델 듀에로에서 납니다. 근데 얘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얘는 떼뿌라뇨 위주가 아니라 프랑스 품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베라 델 듀에로 지역은 그 리오와도 물론 프랑스 품종을 좀 섞긴 하지만 여기도 특히 프랑스 품종을 많이 섞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신 거는 뭐 베스케라, 뭐 그 알레한드로, 뭐 페르난데스 이런 애들이 또 여기다 리베라 델 듀에로 유명한 애들이고요. 지금 그 에미나라는 와인도 유명한 와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티오 이 와인 특히 올드된 빈티지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자 같지 않아요? 한자로 대구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근데 이게 한자가 아니래요. 어쨌든 근데 한자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드시는 와인이 여러분들 글로리오소 리오와 레세르바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뭐 영광이라는 글로리오소니까 영광이죠. 템프라뇨 100%입니다. 그래서 아까 따라드렸던 와인하고 지금 이 저 템프라뇨 100%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짜로 맛이 좀 차이가 나시는지. 물론 양조과가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나겠지만 품종 차이도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스페인에서 뜨는 게 가르나차라는 품종입니다. 이 가르나차 품종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템프라뇨보다는 조금 더 옅은 쪽에 와 있는 편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스페인, 이태리, 미국, 호주까지 다 키우고 스페인에서는 템프라뇨 다음으로 레드 품종으로 많이 길러지고 있고요. 이 원산지는 샤르데냐 섬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14세기 때 그 아라곤이 이탈리아의 샤르데냐 섬을 점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품종을 갖고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갖고 오다가 이제 프랑스에도 떨어뜨리고 여기도 자기들도 심은 거죠. 그래서 아까 템프라뇨하고 다른 건 얘는 템프라뇨는 스트로베리가 더 강하다면 얘는 라즈베리 향이 더 강하다는 거고요. 얘는 좀 스모키하다는 거.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네. 일종의 그 어찌 보면 가르나차는 시라하고도 비슷하게 페퍼 향도 많이 납니다. 다 미디엄이죠, 얘도. 찰지고 그윽한 품종이고 저렴한 와인은 아주 저렴한 맛이 나고 고급 와인은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냥 의미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르나슈는 요 카탈로니아하고 요 바로 붙어 있는 아라곤하고 요 두 지역이 유명하고요. 특히 아라곤 애들은 이제 아예 가르나차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라곤 주의 대표 품종으로 레드 와인으로 가르나차를 밀겠다. 그래서 얘들은 지금 대대적으로 요 옆에 아라곤하고 사실 요 두 나라가 저 이 스페인 독립의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기여한 굉장히 큰 나라들입니다. 얘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요 베네데스 카탈로니아는 토레스라는 유명한 와인이고요. 요 안에 또 프리오라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또 굉장히 오늘날 고급 명품 와인을 만들어내는 지역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토레스라는 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모가도르라는 와인도 있습니다. 이 클로모가도르는 누가 만들냐면 르네 바비에라는 사람이 그 1979년인가쯤에 이제 그 프리오라트라는 오늘날의 프리오라트 지역을 있게 한 다섯 명의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 젊은 20대의 나이에 여기 들어와서 그걸 가꾸어서 오늘날 프리오라트라는 지역 자체를 알린 그 와인이 클로모가도르라는 이 와인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이 와인 자체가. 얘네가 만들어낸 넬린이라는 화이트가 있는데 그 화이트 와인은 그
스페인 토착 품종인데 그 와인을 먹는데 와인 드시는 온도가 화이트인데 16도에서 먹으라고 써 있어요. 추천 권장 추천 온도가 그 정도로 강합니다. 고집도 센 사람들이고 이거 만들어낸 사람 여기 보면 클로모가도르라고 여기 프리오라트라고 지역 이름도 나오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죽기 전에 마셔야 될 101가지 와인 이래갖고 나왔던 게 이 클로모가도르입니다. 클로모가도르 얘는 마엔테스라는 와인이네요. 별자리 와인 비슷한 와인입니다. 얘는 보시는 것처럼 까리냥입니다. 그르나슈 까리네라라는 까리네냐라는 품종이 프랑스 말로는 까리냥이라고 그러고 이태리 말로는 까리네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까리네냐 여러분들 아시는 템프라뇨 그르나슈 까리네냐 이게 스페인의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 중에 많이 듣게 되시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나차 아까 말씀드린 이 아라곤 지역 사라고사라는 지역 이걸 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퍼져 있습니다. 14세기 아라곤 공국이 사려된 제품을 가져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라곤의 와인들 이건 저희가 아마 다음 달쯤에 국내 수입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배를 아마 태우고 있을 텐데 얘는 우르베소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그 그림도 라벨도 재밌지만 이게 샤르도네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도 지금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얘는 샤르도네인데 되게 부르곤유만큼 맛있습니다. 값도 비싸지도 않은 것이.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 얘네 템프라뇨와 가르나차 위주로 만드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오늘 드시는 글로리오소 레세르바 지금 그 와인이고 리오와에서 템프라뇨 100% 드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한테 모나스트렐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모나스트렐이 그 프랑스 말로는 무베드르라는 뜻입니다. 이 무베드르는 여러분들 보면 색깔이 진합니다. 시라 쪽으로 거의 치우쳐 있습니다. 주로 남부론 쪽에서도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론 쪽에서 많이 나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샤토네프디파프에서 특히 무베드르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여러분들 GSM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르나슈 시라 무베드르를 섞은 겁니다. 그래서 모나스트렐이 스페인에서 모나스트렐이라는 게 프랑스에서 무베드르다라는 걸 오늘 알아두시면 됩니다. 색깔은 진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진한 것만큼 짐승향이 많이 납니다. 그죠? 가죽향, 동물향, 풀향이 아주 많이 나고 산도는 높고 탄닌도 아주 셉니다. 얘가. 그래서 얘를 많이 블렌딩 요소로 쓰는 편이죠. 보완을 하기 위해서.